LG전자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의 매장에 튀김 로봇용 제조 로봇인 튀봇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튀봇은 매장 주방에 설치돼 사람 대신 각종 튀김류 요리를 조리하는 로봇입니다. LG전자의 튀봇은 흔히 조리용 로봇에서 적용되는 로봇팔 방식이 아닌 레일을 따라 일자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공간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LG전자는 지난 3월 튀봇을 상표 출원하면서 영문명과 함께 등록해 해외 진출 가능성도 남겼습니다. 또 시간당 최대 36마리의 치킨을 튀길 수 있어서 시간 단축 효과가 큰 만큼 LG전자 측은 BHC 외에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와 튀김 조리 수요가 많은 리조트 내 식당 등에 납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